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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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뚜뚜뚜뚜뚜 대왕 피자 먹으러 가야지. 피자 먹어야지. 이 새끼야! 레오파드! 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왕피자 제일 큰 걸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피자 먹으려고 왔는데. 어, 진짜 피자가 큰가요? 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부셔지는 거예요? 아, 형님 또 600차 시켜. 아, 형님.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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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찍으시군요. 유튜브 찍으시군요? 아닌데,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어. 저 알아요. 너 나 알아? 네. 내가 누군데? 턱형이요. 턱형? 네. 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저요? 우리 가족이요. 피자 맛있어 보인다. 대박, 피자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진짜 개코. 어, 네. 아, 아, 예. 이거. 우와, 대박. 야, 이렇게, 이게 25인치 피자라고? 야, 25인치 아닌데? 어? 우와. 먹을래, 하나? 하나 먹어, 괜찮아. 아, 피자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아저씨랑 피자 앞에서 사진 찍을래? 이렇게 여기 앉아서? 아, 아 피자 사진 찍으려고? 나 말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 형님들 피자가, 와,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어,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야, 피자 너무 큰데?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정말로 궁금한가요? 야. 우와. 형들 진짜 맛있어. 도우감 두꺼울 줄 알았는데 엄청 얇고 안에 내용도 저는 딱 피자가 크면은 어떻게 보면 음식이 질을 따지면 양이 많고 양을 따지면 질이 나쁘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음식이 피자가 큰데도 엄청 맛있네요. 얼마지? 45만원이라고?
근데 3X라지가 돼 있는데 이건가요 혹시? 3X라지? 3X라 맞아요? 25인치? 아 진짜고? 맛있다 맛있다. 원래 9만원 한다고? 아 여기가 싼거야? 아 진짜로? 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형님들 배달로 피자 한판 먹어도 요즘 2만원씩 해요. 개씹이 해자지. 맞죠? 아 배불러. 10만원짜리인데 어떡하지 이거? 네? 스파게티가 32,000원이라고? 벽에 던지라고? 미용진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돌았어?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피자 시킬 때 무조건 스파게티 하나는 시키세요. 빨간색 스파게티나 흰색 스파게티나 둘 중에 하나 시켜서 자 이 빵을 일단 이렇게 묻혀서 나 밥도 이게 진짜 맛있어. 엄청 얇아요. 도구 봐봐. 야, 이 스파게티 때 맛있는 것 같아. 먹어보자. 이거 피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피자, 고구마 피자. 보이세요 고구마? 이쪽 고구마거든요. 이쪽 아까 제가 먹었던 베이컨 쪽 고구마. 아 별로 먹지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배부냐? 아 진짜 배고팠거든. 3,000원이죠? 아 이거 피자 이거 한 조각 해봤자 한 두 조각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임신했다거나? 형님 제가 피자보다는 좀 치킨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자보다는 좀 스파게티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일단 양이 많아서 이제 맛이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른 피자에 비해서 전혀 안 떨어지네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큰 피자를 반죽을 어떻게 해? 반죽을? 와. 저 혹시 피자 한 판씩 드실래요? 한 판이? 아, 한 판이 아니라 조각 두 개 좀 드실래요? 그게 사이즈가 뭐예요? 이게 좀 3X사이즈죠? 예, 3X사이즈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명에서 한 조각 먹으면 그냥 배불러. 거짓말이야. 어, 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 너 한 조각 먹을래? 써? 아니. 밥 더 써? 혼자 드신 거예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드실 수 있어요? 네네네.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40,000원이요. 우와, 진짜 진짜 크다. 이럴 줄 알았어. 네. 많이 봤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면 아, 사진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아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명에서 두 조각 먹고 네. 세 명에서 세 조각 먹고 네. 네 명에서 네 조각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먹어. 저 사장님
이거 혹시 제가 싸갈 수 있을까요? 싸 싸갈 수 있을까요 원래? 근데 포장분인데 드시던 건 뜨거워가지고. 아 저 예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네. 이것도 싸줄 수 있나요? 네네. 아 잠깐만요. 개인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렇게 큰 피자 내가 지금 눈앞에서 처음 본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제 대가리 많아요 한 조각이. 농담 아니라 저 제 머리통만 해. 똑같아. 근데 저 아저씨 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 미안해 한 조각밖에 못 먹어서. 너도 한 조각도 못 먹지? 일단 피자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다가 큽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레알 밥도 뚝. 자 형님들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돈 버는 어플. 예 여러분들 요번에 또 합니다. 엔더몽입니다 엔더몽. 여러분들 그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유튜브 영상을 항상 보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다운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흔들어 제끼고 2-3만원씩 버시는 게 저도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포인트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을 했을 때 포인트가 쌓이는 게 제 눈으로 눈깔로 보면은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아 주신 거 진짜 정말로다가 감사드리고 레알을 받도록이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 추천이 TUK111.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몽 회원가입하고 추천은 TUK111입니다 여러분. 추천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때 요번에는 에드몽 어플은 뭐냐, 바로 이모티콘을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면 이모티콘을 공짜로 주는데 진짜 정말로 레알 밥도둑.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또 직접적립, 자동적립, 추천적립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접적립, 직접적립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직접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냥 니들이, 아 형님들이 죄송합니다, 형님들이 원하시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짜 주말로 좋아하는 리니지 모바일 다운받아야지. 여러분들 240원 리니지 모바일 다운받습니다. 그럼 돈 벌고 게임하고 레알 갑도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적립, 여러분들 자동적립은 말 그대로 설정하기만 누르고 핸드폰 꺼. 3일 동안 침대에다 그냥 잠만 잡니다 여러분들. 잠만 자도 그냥 자동으로 적립이 돼요. 자 제가 얼마가 적립이 됐냐, 뽕 하나도 안 치고 얼마요? 87,936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입니다. 그냥 자동 적립 설정해. 그냥 잠자고 핸드폰 꺼놔도 그냥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레알 밥도둑. 자 그리고 추천 적립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1,000원, 1,200원, 1,000원, 1,200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 이 새끼야 야 뒤질래? 어? 너 이거 다운 안 받으면 너 오늘 조심세야 이 병진 새끼야 해가지고 그 새끼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운 받으면 걔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추천인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추천인 한 명 포인트 받고 추천 게임을 또 다운 받을 거 아닙니까. 추천 게임을 다운 받으면 여기에 1000포인트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포인트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나 포인트가 쌓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스토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은 적립금으로 이제 이것저것 이제 기프티콘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예, 커피 뭐 음료수 막 진짜 존말 날 바토토 7일 동안 번 돈입니다. 80만원인데 일단은 뭐 포인트 모으는 건 당연히 다 똑같죠. 그래서 다 똑같고 일단 적립 내역 보면은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거 82만원 환급도 가능한데 이 82만원 중에 2,200원 829,000원인데 9,000원만 이모티콘으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카카오톡에 친구 검색창에다가 에드몽이라고 치셔서 야!
변제 짝짝! 2200원으로 내가 원하는 이모티콘으로 교환해줘. 제발로 하면은 알겠다 내다 하고 에드몽에서 이모티콘으로 교환까지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카카오톡에 에드몽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뭐야? 경품 이벤트도 할 거고요. 포인트 적립이나 이벤트 같은 것도 진짜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너희들이 적립하고 자동 적립하고 그런 것도 돈 많이 벌어요. 하지만 분명히 카카오톡에 친구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놓는 것만으로 에드몽에서 메시지가 많은 메시지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